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메신저 서비스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라는 곳에서 제작한 그런 메신저 서비스인데요. 그 이전 버전에는 물론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네이버 톡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네이버에서는 라인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전용 메신저를 개발을 했고요. 지금은 뭐 라인 PC 버전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출시된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롭게 출발한, 새롭게 만들어진 이러한 라인이라고 하는 메신저 서비스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기초적인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다지 빠르지 않을 겁니다. 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번 시간은 라인을 설치하는, 예, 그러한 시간입니다. 라인을 설치하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라인이 무엇인지도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라인을 소개하는 그러한 페이지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왕이면 인터넷 창을 열어 주시는데, 네이버 창을 열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검색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인터넷 창을 열어 주세요. 네이버 창을 여셨으면 검색 창에다가 라인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아무래도 네이버의 서비스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시작, 라인, 더 즐겁고 가깝고 스마트하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시가 되기 이전에 벌써 일본이나 다른 외국에서도 먼저 더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한번 라인 자세히 보기를 눌러볼게요. 라인 자세히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라인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스티커라는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인은요, 이제 쭉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그 그래픽적인 요소를 가장 최장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디테일한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스티커들이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X를 눌러서 일단 끄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가 쭉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티저 영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라인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죠. 한번 클릭해서 볼게요. 커뮤니케이션의 시작. 라인. 네,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그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고 그 중에서 그 많은 즐거움을 그런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예, 라인은 이름 그대로 그러한 그 인맥에 대한 그러한 감정선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왼쪽을 쭉 보시면 라인을 소개하는 커다란 문구들이 들어있는데요. 하나씩 클릭을 제가 해볼게요. 플래시를 클릭을 하시면 소중한 사람들하고 보다 빠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아직은 우리가 음성 통화를 많이 하고 있지만 추후에 영상 통화까지 업데이트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이버가 아무래도 국내 최고의 그러한 포털 업체다 보니까 이러한 웹 기반의 서비스가 조금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래시한 기능들을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고요. 펀 넘어갈게요. 펀은요, 스티커 기능, 네이버 라인에서 가장 밀고 있는 그러한 스티커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메신저 서비스 중에서 가장 다양한 스티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라인 이전에는 마이피플이 이 정도의 그 스티커를 가지고 있죠. 최근에는 뭐 이러한 메신저 서비스들이 간단한 대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오타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간단한 대화를 위해서 이러한 스티커 서비스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렌들리에 가시면 1대1 대화나 다자간 대화, 까지 그리고 자주 대화하는 사람끼리는 이미 만들어진 대화방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간편하게 그 그룹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쿨이라는 그러한 기능을 살펴보면, 기능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살펴보면 새로운 기능이라는 거예요. 친구를 맺는 그 단계가 그냥 친구 추가를 하는 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쉐이키라고 하는 범프 기능이나 QR코드를 이용한 기능이나 그리고 일반적인 친구 추가하는 기능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신선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스마트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떠한 메신저 서비스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네이버 자체에 특정한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날씨를 알려주는 친구나 일본어를 통역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외국인들이나 혹은 그런 궁금한 날씨 같은 것들을 메신저 상에서 즉석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 역시 네이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다량의 데이터베이스로 인해서 가능한 거겠죠. 스티커를 다시 눌러보시면 여기서 다양한 감정선을 여러분들이 스티커로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는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즐겁고 재밌고 신기한 기능들이 있는데 다운로드를 받아야 쓰실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전용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만 보실 수 있겠고요. 왼쪽에 있는 라인 다운로드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운로드를 가능하십니다. 다운로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여기서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URL 문자 전송이나 QR코드를 바로 찍어서 라인을 설치한다거나 인터넷에 설치된 안드로이드 마켓이겠죠. 이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설치하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여기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URL 문자 전송을 통해서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 아직 로그인이 안 되셨다면 로그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셔서 로그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을 여러분들께서 창에다가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를 입력을 해줘서 바로 보내실 수 있어요. 물론 받는 사람도 한 명 이상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받는 사람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보내기 버튼 눌러주시면 아직 제가 네이버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증 버튼 눌러서 여러분 핸드폰 번호가 실제 존재하는 번호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증된 사람인지 한번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런 것들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주셔야지 보내기 그리고 인증 그리고 휴대폰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휴대폰으로 전송된 여러분들의 그 인증 번호가 있습니다. 그 인증 번호를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다 입력을 해주세요. 인증에 성공했다고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받는 사람 전화번호 입력을 하실 수 있고 예, 무료로 30건을 예, 문자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핸드폰을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문자가 온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아래에 링크가 와서 스마트폰에 링크 들어가실 수 있죠. 예, 링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쉽게 그 라인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저 링크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바로 이렇게 라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안드로이드 마켓을 연결해 줍니다. 물론 여기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은 바로 다운로드가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썸네일을 확인해 보시면 라인이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예,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도 미리 봐 보시고요.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 라인, 이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예, 좀 도움이 되시겠죠. 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실행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실행 창이 다 완료가 되면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라인을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8.94메가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다지 가벼운 프로그램이어서 금방 설치가 돼요. 이 안에 있는 배경 이미지나 스티커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다운로드 받는 시스템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예, 설치되고 있는 그 환경을 확인 가능하시죠? 완료 버튼 완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이 창은요. 이제 제거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이 제거 버튼을 눌러서 삭제가 가능하시고요. 저는 열기를 눌러서 바로 네이버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저의 그 휴대폰에 그 메인 화면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보시는 QR코드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QR코드 어플리케이션 구동 스캔하기 스캔한 후 바로 다운받기라는 예, 메시지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네이버에 대한 네이버 그 어플리케이션이 밖에 나와 있는데 네이버 어플리케이션 내에는 QR코드를 찍을 수 있는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있는 탭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QR코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제가 휴대폰으로 예, QR코드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예, 라인의 그 URL로 이동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아까와 똑같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미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이렇게 안드로이드 웹상에서 안드로이드 마켓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작은 스마트폰에서 실험하기보다는 이렇게 아예 큰 안드로이드 마켓을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바로 이렇게 안드로이드 마켓 웹사이트가 되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설치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데 제가 아직 그 로그인 해 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잠깐 제가 로그인을 해 놓을게요. 네, 로그인을 해 놓았더니 이렇게 저희 휴대폰 사양이 나타나면서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네, 설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네, 이렇게 호환성에 대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설치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 휴대폰 속으로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취소 버튼을 눌러서 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여러분들 휴대폰 내에서 바로 안드로이드 마켓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안드로이드 마켓에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오른쪽 모서리에 있는 이렇게 돋보기 버튼을 이용하셔서 검색을 눌러주세요. 네이버 라인 검색을 해주시고 이렇게 돋보기 버튼 눌러서 여기 보시면 라인이라고 하는 그 외에 네이버 라인 비슷한 이름이 들어가는 많은 게 있는데 라인이라고 하는 요 창을 눌러주시면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물론 지금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나타나죠. 네, 여러분들 설치가 완전하게 되셨다면 일반적으로 요 하단에 있는 메인 메뉴를 들어가시면 다양한 여러분들 메뉴 안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이것을 이미 이렇게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꺼내 놓았습니다. 물론 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바로 라인으로 접속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라인에 대해서 라인이 미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라인을 설치하는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되셨으면 여기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를 여러분들 QR리더기를 이용해서 한번 찍어보세요. QR리더기는 저처럼 이러한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신다거나 다음 어플리케이션 혹은 그 외에 QR코드를 찍어주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그런 그 리더기를 이용하셔서 한 번만 찰칵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직 라인이 설치 안 되셨으면 다음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설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